소리. 예? 스트리트 파이터 2. 하도겐 아도고 하도겐 도리겐 아도고 호리겐 맞더라. 저는 짧게 표현 한번 해 드릴게요. 우라키 소리. 우와! 공명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. 아, 나 또 없는데 얘가 난 거 내가 할라 그랬는데 얘가 방금 했어요. 아, 오리하고 저기 아무튼 제가 랄라에게 졌습니다. 천하의 정정춤. 랄라 승리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에이. 이거는 연습을 하는 거지만 얘는 그냥 아이고 얼굴 또 못생긴 아저씨가 잘난 척 하시긴. 자, 치열했던 대결이 끝나고 긴장도 풀 겸 사육사와 여유로운 산책 시간을 즐기는 랄라. 아이고, 이것이 바로 승자의 여유다. 여유. 아유, 잘했네. 또 대결할 사람 있으면 와요. 미리 전화 주고 내가 받으니까. 랄라가 지금도 말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. 새로운 말들, 새로운 소리들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새롭고 더 재미있는 말들, 소리 배워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천의 목소리. 랄라는 자신이 들은 신기하고 즐거운 세상의 소리를 그렇게 흉내내고 있었습니다. 앞으로 랄라가 들려줄 더 많은 소리 기대해도 되겠죠? 가만, 이러다 혹시 동물농장 나레이션도 하는 거 아닌가?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강아지가 골치 꽤나 썩이고 있다는 이 집. 예, 안녕하세요. 저희 동물농장에서 나왔습니다. 이제 그 문제의 강아지를 만날 시간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. 잽싸게 뛰쳐나온 녀석. 아이고, 환영 인사 한번 참 정신사납다. 아이고, 야, 아무래도 보통 얘기는 아닌 듯한데.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지다. 아니 근데 우리 집에 문제견이 있다는 거야? 도대체 문제견이? 어? 첫인상부터 범상찮은 아지를 좀 지켜보니. 아이고, 아이 잘했네. 뭐 말썽 그냥. 손 다시 줘봐. 잘했어. 어, 순하기만 한데. 낯선 제작진한테도 살가운 게 뭐, 아유, 귀엽기만 하구만. 그런데 이 순한 녀석 때문에 왜 골머리를 썩는다는 건지.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귀엽고 예쁘거든요. 근데 아니에요. 뭐 표정 봐요. 네. 절레절레. 악마로 돌변해, 악마로. 아니, 악마는 무슨 거참 생사람. 아니, 생계 잡지 좀 마셔 좀. 그런데 순간. 오! 왜? 돌변해버린 아지. 아니,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. 어머? 가까이 오지 마, 가까이. 뭘 하길래?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지, 내가. 왜 그래요? 이래요. 아직 이렇게 바닥에다 뭘 못 놨다네. 바닥에? 아, 그러니까 요 바닥에 있는 카메라를 잡으려고 하니 이 난리가 난 것. 뭐 이런 비교 경우가 있나요? 어이, 아저씨,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요, 가. 카메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는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. 아니, 그런데 아지야, 그 카메라 그거 원래 아저씨 거야. 안 한대. 바닥에 있으면 자기 건가 봐요. 엄마 손 줘. 아지의 관심을 돌리려는 틈을 타서 카메라로 접근하던 제작진. 아이고, 단단히 혼쭐 났다 그냥. 아이고. 자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내 거 내가 그러니까, 가져간다는데 가방 들고 있어야겠어요. 도대체 왜 이렇게 엄포를 놓는지 정말. 바닥에 없어요 정말. 깨끗해요. 아저씨 나 안 돼. 알았어. 그리고는 잽싸게 앞발로 카메라를 감싸는다. 내 거야, 내 거 다가오면 그냥 다 깨물어버릴 거야 그냥. 우리 건데요. 와, 저렇게까지 집착하니 그저 난감할 뿐인데. 아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잠깐만요.
그러니까 아직 눈치를 슬슬 살피며 조심스레 이동하던 유진 씨. 밖으로 나가자